신흥 SEC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래요. 신흥 SEC 이종목 전문가와 함께 여러 번 봤던 종목이기도 한데 또 들어왔습니다. 이 종목이 1년째 보유 중이시래요. 아, 그래요? 평단가가 지금 현재 수익권이 아니죠. 5만 3천원. 어제 수익권이셨는데 아. 지금 어제 매수가가 왔다가 또 내려갑니다. 신흥 SEC 꼭 부탁드립니다. 라고 이럴 왔어요. 때가 제일 아쉽죠. 그쵸. 네. 근데 어제 파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쭉쭉쭉쭉 올라갔다 보니까 더 가겠지 싶은 생각도 드셨을 것 같아서 여쭤보도록 할게요. 이 종목은 어제 팔았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들고 가도 괜찮은 건지 어떻게 보셨을까요? 내가 이 종목이라고 했죠, 여러분? 나는 전주 EC, 얘는 신흥 SEC.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주는 주식인데 이분이 진짜 1년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주면 이게 원래 일반인들 경우는 어제 따라가서 물리는 게 정상인데 1년을 갖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분이 20%를 1년 동안 갖고 있다 보니까 배짱이 줄어든 거예요. 만약에 본인이 어떤 주식을 사고 그럴 때 우리 유창호 앵커가 제일 좋아하는 게 악의 구렁텅이잖아요. 이거 2월 중말순 타이밍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2차 전지 사이다 드릴 때 악의 구렁텅이 넘어간 거잖아요. 근데 이분이 20%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랬던 거예요. 이 회사를 믿었어야지. 대신 이번에는 진짜 같아요. 이왕 갖고 있었으니까 좀 더 갖고 있어 보세요. 이 주식이 6만 원 못 가면 주식입니까? 이건 조금 더 가면은 6만 5천 원도 갈 수 있으니까 눈 딱 감고 컴퓨터를 꺼라! 눌리고 다시 갈 수 있다.